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홍입니다. 제 실전 모의고사 2번 18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to whom 누구에게죠? 자, 사람인데 it may concern, 이것이 concern 우려하다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may 동사 원형으로서는 관련된 사람에게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내 엄마는 주었어요 나에게. 자, 그래서 간접 목적으로 썼죠. 자, 방향을 나타내고 실제로 준 것은 헐 블렌더가 직접 목적이에요. 자, 블렌더는 원래 섞다 뜻이고 블렌더는 우리나라로 믹서기, 믹서기란 뜻입니다. 자, when I was married, be married 수동으로 결혼했을 때 되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 in 1999년도에 자, while 내가 have no record of the serial number, 그래서 while은 반면, 자, 방면에 반면이 맞겠죠. 위리브. 자, 내가 no record 기록이 없는 반면 serial number는 제품 번호, 제품 번호에 I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죠. venture 나는 모험, 모험하고 싶어. to say 말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감히 오늘 좀 못한 말이 아니네. 감히 말하고 싶다. 자, then she purchased 엄마가 샀다고 있음 블렌더겠죠. 그래서 블렌더를 자, 어라운 대략 1984년도에 자,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벤처 해보고 싶다는 뜻이요. The impact 빈칸 주의하시고 아, the fact네요. 자, the fact that 자, the fact가 주어죠. 자, that this appliance는 이 가전제품 자, 가전제품인데 절대 failed either of us 자, 그러면은 not 뒤에 either 들어갔죠. 여기 부정어에 동의하니까 자, 이 기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둘 다에게 엄마랑 나예요. 그리고 did not require 요구하지 않은데 어떠한 서비스를 자, whatsoever through all those years of use까지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까지 다시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fact가 주어고 is가 단수로 봐주시면 돼요. 자,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떤 사실이냐면 이 가전제품이 한 번도 우리 둘 다 실패하지 않았고 이 가전제품이 주어 한 번 더 넣고요. 요구하지 않았다고 어떠한 서비스를 자, whatsoever로 와대버려요. 자, 뭐 어떠한 기간 내내라고 하면 되네요. Through all those years of use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간 내내 라고 그냥 의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는 거는 좀 주어가 좀 길게 썼으니까 주어, fact, 단수, is로 썼다는 거 여기 주의하시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실제 주어는 the fact였죠. 사실은 that deserve 자, 하면은 deserves 가치 가치가 있는데 자, to be bought 자, 가치인데 어떤 가치냐면 to be bought 할 가치죠. 형용사법이요. to 부정사 뒤에 BPP를 써갖고 수동으로 다시 사질, 다시는 없지만 사질 가치가 있다. 아, 브라시네요. 자, 가져올 가치가 있다. 너의 관심을. 자, you truly make. 너는 진짜 만드는데 자, truly 부사가 make 수식해주고 있고요. 매우 좋은 부엌의 장비들을. 자, 그 문제는 during our recent move to Florida 까지 묶어주시고 during 기간의 자치사 뒤에 구 들어갔죠. 최근에 우리가 플로리다로 이사가는 도중에 자, 무벌스는 이사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렸어.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내 블렌더를 자, after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inquiring에서는 물어보다 자, 물어본 후에 몇몇의 리테일 아웃에서는 소매상점에 자, as2는 우리가 한 단어로 써갖고 전치사가 about의 뜻이 됩니다. 뭐뭐에 대하여예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where I could buy 의문사 주어동사로 썼죠. where 동사 이렇게 썼네요. 자, 어디에서 내가 could locate 위치 파악 어디에서 내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찾을 수 있는지요. 오래된 모델을 자, as는 자격의 로서겠죠. replacement는 대체물로서 자, 그 다음 I am following 나는 따르는 중이다. 너의 그들의 제안을 그들이 한 말 아까 누구냐면 리테일 아울렛의 제안을 따른단 말이에요. 제안 자, that 어떤 제안이냐면 I write to you 그래서 내가 쓰는 거야.
그래서 리테일 소매상들이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너에게 지금 이제 와서 연락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while I know your current model. 자, while도 여기서는 반면. 아, 당면? 반면. 한번 묶어갖고 여기까지. 자, 내가 알고 있는 반면, 너의 커런트는 현재 모델들이 많은 advantages, 이점들. 어, 이점을, 와, 좀 왜 이렇게 쓰네, 얘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반면, I would 동사거든요. 나는 prefer예요. 아마도 선호. 선호하는데, 아, 진짜 오늘 죄송합니다. Purchase는 구매. 구매하는 것을 선호해. 오래된 블렌더를, 그 믹서기를. Can you help? 도와줄 수 있니? I'm look forward to. 면은 고대하다. 고대하는데 너의 응답을. 제 정말로 너의 뭐 존 스미스가. 그러니까 옛날에 완전 실수죠. 이 회사의 실수 제품을 굉장히 고장나지 않는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안 팔겠죠. 빨리 부서져 또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소재는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 제품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